옆돌리기. 김현우 선수가 먼저 첫 득점 성공합니다. 좋은 감각이 있는 김현우 선수입니다. 네. 실수를 어떻게 잘 대처하는 선수가 강한 선수지, 실수를 안 하는 선수가 강한 선수는 아니에요. 네, 추가 득점 성공하는 김현우. 세계 랭킹 1위 선수도 실수를 합니다. 그럼요. 네, 5 쿠션으로 공략을 했고요. 얇은 면을 노리죠. 섬세한 두께 컨트롤인데 네. 이번에도 약간 길어 보입니다. 그렇군요. 네, 개인적으로. 아, 김현우 선수가 키스는 참 절묘하게 잘 빼줬는데, 아, 이걸 또 득점까지 연결 못 시키네요. 이번에도 단타에 그치겠습니다. 5이닝, 아직 득점이 없는 강민구. 네, 이번에 공은 좀 난구죠. 네. 오랜 시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왼쪽으로 길게 세울 것이냐, 오른쪽으로 리버스형으로 갈 것이냐. 네, 오른쪽으로 가도 이제 더블 쿠션 형태라면 회전이 필요 없죠. 네. 나오면서, 들어갔어요. 네, 네. 지금은 강민구 선수가, 자, 포쿠션까지도, 네, 생각을 했군요. 그렇죠. 염두에 둔 그런 네. 스트로크를 했습니다. 어려운 문제, 일단 풀어냈죠. 네. 드디어 첫 득점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옆돌리기로. 빨간 공보다 내 공이 먼저 가야 되는데. 자, 빠지고, 네, 좋습니다. 2대2. 동점을 만들었습니다. 참 이런 걸 네. 이게 요 타이밍을 그렇죠. 그대로 어마어마한 부담감이 될수 있거든요. 그렇죠. 네, 잘 타고 들어가네요. 네. 뱅크샷으로 득점 성공. 다시 또 공이 보이죠? 리그하는 이 PBA 프로들도 이런 압박감을 느끼는데 6세트의 그뭐 승부가 걸린 상황에서 나오는 LPBA 선수들의 그 느끼는 중압감은 더할 거란 말이죠. 네. 그러니까 자신의 실력 발휘를 전혀 못할 정도의 그 심한 프레셔를 받거든요. 또 그리고 또 팬들이 또 은근히 여단식을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조금 6세트 너무 못볼 때가 많으니까. 네. 네, 지금 또 뱅크샷 길게 가죠. 5 쿠션 이후에 뱅크샷 들어갑니다. 김현우 선수의 큐미스. 지금 아주 결정적인 그 상황으로 지금 전개되네요. 네. 분위기가 이렇게 뒤바뀌었습니다. 약간 길게 나갈 뻔했습니다. 연속 4점을 만들었고요. 뭐큰 어려움은 없는 배치죠, 지금. 특히 강민구 선수에겐 더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옆돌리기. 네, 좋습니다. 5점까지. 팀에 이 사파타 선수, 강민구 선수가 있다라는 건 어떤 당구의 정석을 추구하는 두 선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최고의 또 성적을 내고 있는 이두 선수가 있기 때문에 나머지 팀원들은 그렇게 저절로 흡수가 될것 같아요. 그런 특히 수롱피아비 선수가 좀 그런 면이 많이 네. 느껴지거든요. 멀리 가지 않겠다예요. 네, 횡단으로 아, 강민구. 횡단도 이거 참 퀄리티가 느껴집니다. 네. 횡단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내려는 가되 좁게 내려가야지 돼요. 그렇죠. 완전히 그 그물망이 촘촘한 거죠. 그렇게 되면. 여기 정말 좁은 네, 공간이죠. 좁은 사이에서 조금씩 내려가기 때문에 빠질 데가 없어지는 거예요. 아, 그림입니다, 지금. 네, 수롱피아비 선수는 춤이 지금 절로 나옵니다. 네. 다음 자기 순서인데 즐기고 있는 모습이네요. 바로 그 자세가 필요해요. 어떤 상황도 즐길 줄 아는 네. 그런 자세가 필요하죠. 아, 이거. 오, 이건 뭘까요?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게 이런 거예요. 너무 네. 정밀함을 추구하다가 아. 나오는 그 실수. 이 실수. 아주 뭐 좋은 공을 김현우 선수에게도 일단 한번 넘겨줬죠. 네. 얇은 두께를 공략하려고 했는데요. 놓쳤습니다. 고개를 숙이는 강민구 선수인데요. 그래도 6점 몰아치는 점수가 나왔고요. 네, 김현우 선수도 빨간 공 컨트롤 아주 좋았습니다. 이 네. 족구가 어떻게 맞아주느냐예요. 천천히 다 맞고 아, 나서 이건 아하. 1 족구를 너무 신경 네. 쓰다 보니까 2 족구가 지금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2 족구가 어떻게 맞아주느냐가 중요하다라고 봤는데 결국 너무 약하게 가다 보니까 네, 내 큐거리가 아주 네. 어려워졌습니다. 브릿지 모양을 계속 바꿔 보는 김현우 선수인데요. 이걸 또 마세로 각을 만들려고 네. 했는데 너무 잘 찍혔네요. 스스로 뭐 어려움을 자초한 그런 결과가 됐습니다. 네. 들어가면 예술이지만 작품이 그렇게 쉽게 나오진 않죠. 석점 남아있는 강민구. 5 쿠션을 노립니다. 가볍게 이제 짧아지기 시작해야죠. 이런 공 놓치지 않습니다. 나머지 2점. 강민구 선수의 그 득점의 그 질적 수준. 네. 네, 정말 높죠. 뭔가 이 응원 동작을 지금 차박 선수에게 이 교육을 하는 것 같아요. 뭐 저절로 이제 포지션이 되는 상황이고요. 네, 옆돌리기. 놓치지 않았습니다. 강민구, 마지막 한 점. 마무리하면 블루언엔젤스 역전의 상황을 만들게 되겠고요. 일단은 세트 포인트가 간단해 보이진 않네요. 끌어서 이제 각을 맞추는 거고 또 이목적고 레일에 붙어 있잖아요. 끌어준 옆돌리기. 자, 내려가고 있습니다. 정교합니다, 역시. 강민구 바로 예. 마무리하면서 블루언엔젤스가 이렇게 5세트도 가져갑니다. 한번 분위기 타면 정말 무서운 팀이 블루언엔젤스예요. 와, 정말 대단합니다. 지금 3세트부터 3, 4, 5세트 연속으로 가져가고 있죠. 네, 일단은 뭐 여기 주역은 사파타 선수가 이제 일으킨 불씨죠. 그다음에 네. 강민구 선수가 4, 5세트를 뭐 책임을 진 거나 마찬가지죠.